사무실 이 자식은 어디 간 거야? 괜찮아? 어, 괜찮아. 이번엔 더 이상 도망할 데도 없고 무조건 붙는다, 무조건. 고정관념이란 단단한 벽에 구멍 뚫는 남자 MC 드릴입니다. 랩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쟤 그래서 드릴이야?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? 어, 요 이것만 한 100번 들은 것 같네. 됐어. 네. 다음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이지윤입니다. 춤이랑 노래 준비했습니다. 너 이 정도 하는 건 우리도 알아. 딴 거 보여줄 건 없어? 좀 임팩트 있는 걸로. 뭐든 연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. 연습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? 네? 생방에서, 공연에서도 그렇게 얘기할래? 연습하고 오겠다고? 랩 파트는 맡아본 적이 없네. 프리스타일 랩 한번 시켜보죠. 가능해? 랩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. 그냥 한번 들어보지 뭐. 됐어, 그만하면.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내가 꿈꿔온 순간들. 그래서 당당하게 걸었어. 이유 없네. 믿음 하나 안고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.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네. 결국엔 잡게 될 거야. 기도의 매일 앞만 보고 달려가. 어둡고 깜깜한 터널 속 끝엔 분명 환한 빛이 있을 거야. 희망에 잠겨서 한없이 달리고 달렸어. 그래, 그 환한 빛이 보고 싶었어.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. 손 뻗으면 닿을 거리 같은데. 왜 제자리 같은 느낌 아직 부족한 거야. 그치, 다시 달려가려면 꾹 참고서 일어나지. 근데 내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너무 많아. 마치 날 쓰러지게 만들려는 것처럼 말아지고 싶지 않아서 발악하며 버티는 중인데.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인데. 하면 할수록 왜 날 힘들게만 해. 그 간절함을 왜 알아주지 않는 건데. 왜 내가 고장나치는 건데.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. 그것 딱 하나뿐인데. 시간 이 지날수록 더 주저앉고 싶을 뿐이네. 세상이 만든 책임에 왜 내가 던져줘야 돼. 그 아픔들을 도대체 왜 내가 다 견뎌내야 돼.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아. 그건 내 탓이 아닌데 라고 말해봐도 나는 피하고 숨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. 신이 있다면 제발 들어주소서.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게 너무나도 싫어져. 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밖에 할 순 없지만 눈 감고 마음속에 외쳐. I pray for my dream, yeah. 감사합니다. 제법이네, 시조생.